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빙제 TV 한상욱입니다. 셀트리온의 스케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스케어가 오늘 리포트도 꽤 많이 나와주고 셀트리온 합병 관련된 이슈도 좀 나와주고 그랬습니다.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리포트는 무난하게 나와줬어요. 뭐 이제 3분기 프리뷰 해가지고 실적은 무난할 것이다. 기존 여복 효과 88,000원 유지한다. 사실 요 정도 좀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큰 부분은 없어요. 이런 부분들 뭐 이제 쭉 하나씩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요즘 들어서 우리 주주분들이 많이 힘드시긴 힘드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체험을 진행을 하면서 이 포트폴리오 관리를 같이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키워드를 같이 보고 있는데 많은 주주분들이 거의 한 제가 느끼기에는 반포기를 하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포지션이 많이 애매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홀로 내가 혹여나 홀로 매매하는데 뭔가 잘 안 풀리고 좀 묶여 있는 종목이 있다 싶으신 분들께서는 꼭 이번에 체험을 받으셔가지고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가 있고 누르신 다음 무료정보 신청 누르시고 깔끔하게 셀트리온을 시켜보고 왔습니다. 정도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셀을 좀 볼게요. 이게 실적 관련된 이슈 마저 이어가자고 하면 뭐 램시마 SC 유럽 지역의 매출 증가, 뭐 유플라이마 유럽 매출 증가, 램시마 SC에 따른 매출 증가로 인해서 미국 파트너사의 재고 확보 수요, 뭐 허주마 부터 시작해서 기타 제품의 점진적인 성장, 다만 미국 직판 전환에 따라서 전 분기 대비 판관비는 소폭 상승, 수익성 개선은 조금 제한적, 매출은 뭐 2조 3천억 정도 나와줄 것이다, 뭐 이 정도 전망이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보니까 뭐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키워드는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말씀을 기본 베이스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포인트를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좀 더 봤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셀트리온 합병 관련된 이슈인데 이 셀트리온 합병 관련된 이슈가 오늘 조금 그 유료기사에 나왔죠? 유료기사에 한 가지 좀 노출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체크를 해봤는데 이게 셀트리온 합병 청신호 떴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가 찬성을 했다라는 키워드로 뉴스가 조금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가 ISS가 찬성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셀트리온 양사 합병에 든든한 지원금을 얻었다라는 그러한 분석이 지금씩 나와주고 있습니다. 업계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뭐 최근 자문 보고서 양사 합병 안건과 관련해서 찬성 의견이 나와줬고 근거 자체가 현재 지배구조 하에서 회계기준 위반 이슈가 해소가 됐고 개발 생산 판매로 이어진 가치사슬 속에서 유연한 가격 전략을 쓸 수 있으며 수익성이 좋아지며 회사의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나와줬습니다. 결국 이 글로벌 최대 자문사인 만큼 세계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영향력이 적지 않을 거예요. 국내 투자자들 중에서 해외 투자자 중 80% 이상이 ISS 의견을 참고를 해가지고 의결권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거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 비중이 21%인 셀트리온 그룹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리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키가 될 수 있어요. 이 양사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런 합병 안건이 찬성을 제시를 했다는 뜻에 대해서는 주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적지 않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고 8월 공시를 통해 가지고 셀트리온 SK 합병 승인에 관해서 이사회 결의에 걸쳐 본격적으로 합병 절차를 밟는다라고 했죠. 거기 때문에 주주분들께서는 연내 완료가 되고 6개월 내 2단계 셀트리온 제약까지 흡수하는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일 날 주총이 좀 열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기본 베이스가 그래도 호재거리가 좀 명확하게 나와줬죠. 예. 이 호재거리가 조금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 다음 상승폭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주주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는 않을 건데 우리 주주분들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이 좋지 않으니 주가도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하나씩 다 해소가 되어가고 있고 우리 주주분들께서 충분히 웃으시면서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랬듯이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걸 원하겠습니까, 제가? 예? 리포트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올라가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합병 관련된 이슈가 원래는 진짜 안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있었었는데 지금 명확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붙어준다라는 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뭐 그렇게 한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수고들 많으셨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허빙제 TV 이 주도주 체험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많이 준비했다라고 우리 주주분들께 수차례 말씀드렸고 여러분들도 오셔서 이러한 혜택들 다 받아보시면 아, 왜 허빙제 TV가 이렇게 강조했구나라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가 있고 누르시고 무료 정보 신청 누르신 다음 셀트리온을 시켜 보고 왔습니다까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